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역사적인 사건이 석판화에 담겼습니다. 일본 도쿄 박학관이라는 출판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공이 조난당하는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석판화입니다. 판화 옆에 실린 기사로 미루어 보아 보도용 판화로 추정되는 이 작품 속에 안중근 의사는 날카롭게 이토를 응시하며 저항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원주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에서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특별전 판화로 보는 근대 한국의 사건과 풍경전을 통해 처음 공개됩니다.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총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안중근 의거 석판화 이외에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된 고종 등이 그려진 세계 10제왕 어준영 석판화 등 근대사의 주요 사건을 담은 판화들이 공개됩니다. 동학농민운동가 오지영의 이름이 새겨진 동학태극기 목판과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반대하며 저항했던 남대문 전투 판화 등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금강산 4대 사찰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산세를 새긴 금강산 4대 찰전도와 일본 판화가들이 제작한 서울 숭례문 등 남북의 풍경 판화 등을 선보입니다. 지난 15일에는 휴가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곳 고판화 박물관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 단절된 것을 극복하고 완전히 자유왕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멋진 풍경이 진짜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 시대가 오는 게 진정한 광복이 이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4년 문을 연 원주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은 한선학 관장이 지난 25년여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집한 고판화 원판과 서적 등 6천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판화로 보는 근대 한국의 사건과 풍경 전시는 다음 달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원일보TV 전윤입니다.